제가 공심채를 심은 이유는 이름이 너무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심어봤는데 무엇인지도 모르고 심어봤는데 이게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. 처음에 요리할 때 국을 먼저 끓여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와, 시금치는 저리 가라입니다. 시금치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다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차가운 성질이 있다 해서 사실은 먹지 않고 많이 버려버렸어요. 무서워가지고요. 근데 제가 김치를 담으려고 이제 지금은 좀안 좋은 걸 벌레 먹고 막안 좋은 걸그 따듬어가지고 하는 중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김치는 꼭 담아야 되고 해서 해보는데요. 너무 맛있더라고요. 저건 이제 상추하고 케일하고 담아놓은 게 너무 진짜 맛있어가지고 건더기만 다 먹어버리고 이제 국물만 남은 상황에서 구연산을 탔어요. 그 구연산 탄 김치 국물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씩 해서 매 식사마다 조금씩 먹습니다. 그런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너무 부드럽고요. 너무 부드러워서 제가 처음에 절일 때한 5분 정도밖에 안 절였어요. 소금 뿌려서 소금 좀 넉넉하게 뿌려서 5분 정도만 살짝 절여가지고 씻어가지고 이제 온 건데요. 너무 키워가지고 좀 굵은 건 따로 국 끓여 먹을 때 하려고 따로 남겨놓고요. 저건 좀 가는 것만 한 거예요. 그리고 차가운 체질이라서 차가운 성분이 있다래서 생강을 많이 넣고요. 된장도 저는 요즘 된장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이 구연산을 먹어서인지 위장이 더 조금 약해진 느낌을 받아가지고 된장을 좀 많이 넣습니다. 그리고 김칫국물을 항상 해마다 김칫국물이 많이 남아서 응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김칫국물을 이때도 넣어봅니다. 김칫국물이 어디든 들어가도 맛있잖아요. 그래서 김칫국물도 넣었어요. 5개 되나요? 넣고 그냥 적당히 넣고 마지막에 간을 보면 좀 싱거우면 이 김칫국물을 더 넣는다든지 뭐 조선간장을 더한다든지 그러면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제가 고춧가루가 매워가지고 양념을 막더 다른 걸 이제 그 찹쌀풀을 더 끓여가지고 지금 섞어놓은 게 있는데 그 양념 김장 양념 남은 걸또세 국자 정도 매우니까 세 국자만 했습니다. 이제 버무려야 되겠죠? 그래서 버무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저기에 무나 다른 게 들어가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시골이라 무 사기도 좀 번거로워가지고 있는 재료만 가지고 합니다. 제가 구연산을 한번 소개를 하다 보니까 계속 연작으로 내놓는 것 같네요. 구연산에 조금 빠져 있습니다. 상당히. 근데 구연산이 계속 먹는 것보다도 하루 정도 쉬었다 먹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하루는 쉬었습니다. 저 김치를 하루 쉬었는데요. 이틀 동안 계속 먹었답니다. 5분 좀 지났는데 이제 뚜껑이 없어서 저기로 옮겼는데 바로 저렇게 잘 익었습니다.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. 그리고 공심채가 비어 있어가지고 더 그럽니다. 냉장고에 넣으려면 거품이 한두 개 생기면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12시간 되었거든요. 요즘도 12시간 되니까 거품이 생기더라고요. 작은 건좀 남기도 하고 이제 따로 먹어야 되니까 따로 담아놨었어요. 그리고 저기는 김치를 버물렸던 그릇이 이제 씻어서 놨던 건데 국 끓여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. 옛날 시어머니들 저런 거잘 가르쳐 주잖아요. 맛있게 해서 드셔보세요.